얼짱, 춤짱, 몸짱. 게다가 저처럼 섹시하기까지 한 남자 가수 B. 그가 일본에 거센 소나기를 내리고 왔습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의 대표 가수 B가 아시아 톱 가수들이 함께한 팝 아시아 2004 공연을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B가 머무는 동안 일본 전국에서는 그를 환호하는 엄청난 반응에 그야말로 B신드롬을 일으킬 정도였는데요. 그 생생했던 현장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이곳은 첫 번째 공연이 열리는 일본의 오사카입니다. 역시 어딜 가나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 B. 특산하는 공연의 마인드가 여러분들과 같이 즐기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일본 분들과 좀 즐기면서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B는 이번 공연으로 처음 일본에 정식 공연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더 이상 한국의 스타, 국내의 스타만은 아닙니다.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해진 그의 매력으로 인해 이미 일본 팬들을 사로잡은 지 오래. 이렇게 B의 본명인 정지훈을 외치며 공연을 기다리는 일본 팬들, 시작 전부터 분위기를 뜨겁게 달궈냈습니다. 드디어 신혼과 함께 모습을 나타낸 B. 자, 이렇게 처음부터 화려한 몸놀림으로 기선을 제압합니다. 온몸의 에너지를 모조리 발산하며 그동안 갈고 닦은 모든 것을 일본 팬들에게 아낌없이 선보이는 뒤, 정말 같은 남자가 봐도 멋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진짜. 보카 B です. 저주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빕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일본 말도 유창하게 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뵀는데요. 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여기가 끝인 줄 아셨죠? 하지만 아직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깜찍한 하트 한 방. 가수와 연기 활동을 병행하느라 다른 스타들에 비해서 B의 일본 진출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하지만 오래전부터 B는 일본 팬들에게 가장 어필할 남자 가수 중에 한 사람으로 꼽혀왔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화려한 노래와 춤, 그리고 파워풀한 무대 매너 때문인데요. 오늘 일본 팬들에게 제대로 신고식을 한 것 같습니다. 일본 팬들 마치 집에 있는 가재도구란 가재도구 다 들고 응원 나온 것 같은데요. 끊이지 않는 환호 속에 이렇게 첫 공연을 무사히 마친 B. 하지만 쉴 겨를이 없습니다. 다음 공연지 도쿄로 향합니다. 네, 어제 공연 잘 마치고요.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팬 여러분들이 많이 열정적으로 응원을 해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재밌었고, 그리고 도쿄 가서도 정말 재밌는 공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비는 도쿄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곳의 일정은 더욱더 빡빡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일본 취재진들에게 자신의 일본 진출을 알립니다. 이곳은 도쿄 중심에 위치한 시부야 AX홀인데요. 공연에 앞서서 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번 공연에 참여하는 중화권의 톱스타 장희건 씨를 만난 것인데요. 다국적 언어로 서로 주고받는 말. 아무튼 반갑다는 말입니다. Have a good show today. Both everyone. Both everyone. Right.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All right. 하나, 둘, 셋. 이미 오사카에서의 성공적인 공연 덕분에 B의 컨디션은 최상. 함께 출연한 아시아의 다른 어느 가수들보다도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이렇게 정지훈을 외치는 일본 팬들, 과연 한국인지 일본인지 헷갈리게 할 정도였습니다. 네, 팬들의 아쉬움을 아는지 일일이 손까지 잡아주는 B. 여러와 같은 앵콜 요청 속에서 바쁘기만 한 일정 소화를 위해 다음 행선지로 떠납니다. 자, 이곳은 일본의 패션 중심지 하라주쿠 거리입니다. 한국에선 꿈꿀 수 없는 망중환을 오랜만에 즐기는가 싶었는데 이곳저곳에서 B를 알아보는 팬들에게 곧바로 둘러싸였습니다. 그리고 거리 중심가에서 화보 촬영이 이어졌는데요. 무대에서는 멋진 가수, 하지만 카메라만 들이대면 패션 모델 부럽지 않습니다. 네, 지금 하라주쿠 거리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사람이 많아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네, 좀 그랬네요. 이번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비. 여유있게 손을 흔들며 도착한 곳은 지바 후나바시 댄츠사인데요. 이곳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 점등식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는 내년 초에 일본 레코드사를 통해 정식 음반 발매를 할 예정인데요. 현장에 모인 팬들을 위해 즉석에서 후속곡 I Do를 불러 현장 분위기를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본격적인 일본 활동을 선언하며 아시아의 스타로 우뚝 선 비의 선전을 저희 연예스테이션 팀에서도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